토론토 총영사관이 한국의 전통문화 보급을 위해 오는 11월 6일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에서 한국문화유산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토론토 한인회와 박물관, 비숍 후원단체 공동주최로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사물놀이 캐나다와 김미영 무용단, 한인대학생 총연합회 댄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선보입니다. 자녀 동반 가족을 위한 보물찾기와 어린이 마당 놀이도 펼쳐지며 전미연 욕대학 교수의 한류 강연과 한국 영화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국실에선 역사와 풍습 등을 스토리텔링하고 가야금 독주회도 올려질 예정입니다. 조성룡 시의원 후보와 유별나양이 진행하며 조기 구매 시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론토 총영사관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토론토 한인회와 한인여성회 등 교민단체들과 추진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